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는 인스탁스 미니 11이랑 인스탁스 미니 에보예요. 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기능도 있고 즉석 사진 프린터기 기능도 같이 있어서 현재 폴라로이드 카메라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앞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10가지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플래시라이트, 다음에 셔터 버튼, 셀피 미러가 있어요. 여기 밑에 쪽에는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이크로 심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옆쪽은 카메라 필름 출구, 반대쪽은 삼각대에 지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위쪽은 카메라 셔터가 있고, 여기 프린트 레버. 이렇게 당기면 사진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가지 필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플래시라이트를 구매를 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면 이쪽 버튼을 당겨서 필름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앞쪽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전원을 켜면 인스탁스 로고하고 함께 화면이 켜져요. 앞에 10가지 프레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분할로 나눠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미러 모드도 있고, 피쉬아이 모드도 있고, 10가지 다양한 렌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필터. 10가지 다른 필터들이 있고, 저는 보통 둘다 노멀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카메라를 처음 사시면은 언어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언어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본어, 영어뿐만 아니라 프렌치랑 도이치, 한국어도 있어요. 저는 영어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날짜 스탬프 기능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날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출력할 때 날짜를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사진에 날짜가 찍히는 걸 선호해서 항상 온으로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소리 버튼 조작음 같은 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포맷 기능도 있고, 카메라를 사시고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정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저는 0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셀피 타이머 오프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라이트를 제 마음대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오토로 보통 많이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 장소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들인데, 아까 날짜 스탬프 설정을 켜뒀잖아요. 이렇게 밑에 날짜가 찍히게 돼요. 출력을 하면 이대로 똑같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여기 지우기 프레임에 들어가시고, 지울 거냐, 뒤로 갈 거냐,
해서 지우고 싶은 사진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보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핸드폰이랑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핸드폰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인스탁스 미니 에보 앱을 미리 다운을 받아놓고 핸드폰에서 앱을 키시면 이렇게 세 가지 섹션이 나오는데, 여기 다이렉트 프린트라고 해서 제가 미리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셀렉 이미지 버튼에 들어가면 제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들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불러와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프린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모트 슈팅 버튼이 있는데, 라이브 카메라를 켜주면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계가 돼서 지금 카메라가 보이는 대로 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제가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었다가 출력을 한 이미지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또다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출력을 한 사진만 내 핸드폰 앨범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하고 카메라하고 연동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인스탁스 미니 에보를 보여드릴게요. 인스탁스 미니 에보는 여기 옆쪽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을 눌러서 켜주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고, 얘는 에보처럼 카메라 필름이나 프레임이 조절이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되어 있고, 여기 플래시 버튼, 그 다음에 셔터 버튼, 그리고 셀피 미러가 여기 달려 있어요. 뒤쪽을 살펴보면 여기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 카메라 필름이 몇 장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여기를 열어서 필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 위는 카메라 필름지가 나오는 곳. 이렇게 간단하게 미니 11이랑 에보를 비교를 해봤는데, 장단점을 요약을 해볼게요. 에보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즉석 카메라 기능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이 둘 다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랑 프레임이 각각 10가지씩 있다는 거, 기호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진을 만들면 좀 더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플래시를 선택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날짜를 새길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린터를 할 때 밝기 조절도 할 수 있다는 거, 타이머 기능이 있다는 거, 그 정도를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고, 에보의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악한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기능 때문에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을 감수하고서도 사실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프레임 전체가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 얘가 가죽처럼 보이지만 가죽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미니 11에 비해서 그립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이 정도를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는 거는 여기 화면 화질을 조금 높이는 거? 그리고 터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메뉴 조작 버튼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인스탁스 미니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면, 장점은 에보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폴라로이드 기능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카메라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고 색깔도 여러 가지 있어서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에 셀피 미러도 있어서 구도 잡기도 쉽고,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플래시 온앤오프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 액세서리를 꽂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에보에 비해서는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제가 미리 폴라로이드로 찍어놓은 사진들인데, 이거는 미니 11으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에보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화질 차이가 나죠? 에보가 조금 더 선명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에보에서 날짜 스탬프 기능을 켜뒀는데, 그렇게 켜두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함께 찍혀져서 나와요. 반면에 11은 날짜 스탬프 온앤오프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피사체만 출력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원하시는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